안녕하세요. 저는 법경철학과에 재학 중인 강예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경제통상학과 1취학번 이경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경제학과 1취학번 장경경입니다. 저는 IPP 현장 실습을 통해서 SCI 평가정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용을 평가받기 위해서 필수 제출해 주셔야 되는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인하고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업체 측에 연락을 드려서 요청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인턴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IPP 사업단을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 입장학금을 이제 스스로 마련하고자 지원을 우선순위로 두었고, 졸업하기 전에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 공백 없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학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점도 받으면서 저 스펙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제일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5개월, 6개월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엄청 긴 기간인데, 저는 그 기간 동안 기업의 사내 문화도 익힐 수 있었고, 그리고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익힐 수 있었던 귀중한 경험이 되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지원하기까지 IPP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지원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기회를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현재 기업신용평가본부에서 신용평가팀의 그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992년도에 설립이 돼서 저희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 출시, 신용조사, 신용조회, 모든 라이센스를 보유한 종합신용정보회사입니다. 먼저 미스매칭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채용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회사를 잘 모르거나 우리 직무를 잘 모르고 지원한 지원자들이 업무 내용을 보고 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조기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정기 현장 실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 기업의 업무에 대해서 좀 체험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 학생들 중에서 소수한 인재를 선발을 해서 체험을 하는 효과를 누리려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문대학교 IPP 사업단하고 함께한 지가 벌써 3년째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25명이라는 호주한 인재를 공급받기도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8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효과가 있었고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비용 부분이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약 한 1억 5,2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손익이 개선됐고, 그 개선된 부분만큼 저희가 직원들한테 재분배, 재투자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복지도 좋아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IPP 현장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현실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IPP 현장 실습을 고민하고 있는 학우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